로드원 만든 사람은 진짜 천재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도 잘 만들었고요. 네. 이름은 참잘 만들었어요. 길에서 낡은. 네, 길에서 낡은. 근데 그 이름 뒤에 재즈 마스터가 붙으면 네. 이름이 좀 이상해져요. 길에서 낡은 재즈 마스터. 길에서 낡았는데 재즈를 마스터했다. 이게 네. 말이 안 되죠? 아, 이게 뭐랄까? 멕시코, 팬더 멕시코 로드원 60, 하, 좋다. 이렇게 재즈 마스터 포페로 이렇게 딱 붙으니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재즈 마스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진짜 기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100% 네이밍의 문제인 네이밍의 문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 하필은 재즈가 툭 튀어나올까? 아, 그니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때 당시에 진짜로 재즈 기타로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을 이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 뭐랄까 어이가 없는 거죠. 조페스가 잠깐 써준 거 그거 하나로 아직까지도 네, 재즈 기타였다고 그거 우기고 있는 건데 조페스도 쓰다가 관둬 바로 패스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재즈 마스터에 포페로를 얹어서 또 새로운 활로를 근데 이제는 뭐 애초에 재즈 마스터를 재즈 기타로 인지를 팬더도 안 하고 유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즈 기타라는 그거를 아예 띄워놓고 꼬리표를 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독특한 사운드에 아주 정체성이 있는 그런 기타 이렇게 치니까 또 재즈 기타 같고요. 아, 톤을 다 이렇게 빼신 거죠? 예, 이렇게 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딴 네. 기타로도 다 돼요. 네, 딴 기타로 다다 된다는 말을 돼요. 이렇게 슬프죠. 네. 172만 원이고요. 네, 엘더바디의 메이플 모던 C쉐입네 그리고 지판 포페로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헤드 42mm 너트너브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7.25인치. 네, 184mm 지판 공률로 아주 빈티지한 거의 동그란 형태가 눈에 보이는 지판 가지고 있고요.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48mm 네, 스케일을 스케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똑 아메리칸 빈티지 유고 재즈 마스터 픽업이고요. 네, 원 볼륨, 원 톤, 투썸 휠, 네, 여기 그리고 투 슬라이드, 투웨이 슬라이드 스위치, 리듬, 리드, 네, 리듬,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플로팅 트레몰로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만들기도 참 어려울 건데 참 이걸 참 그걸 뭐랄까 길에서 낡은 재즈를 마스터한 네, 재즈 장인. 예. 그렇습니다. 재즈 장인. 오피스도 104. 104. 104. 화이트 스네이크 104. 네, 104. 네, 그 104. 41. 41 여기 여기인데 요쪽 좀 가냘퍼요?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가늘군요. 네, 72. 2 3. 73 네, 73. 4273 이게 꽤 그래도 104. 아까 거보다 무거울 텐데 아니, 무게가 약간 좀또좀 애매해요. 네. 외관과 또 이제 현혹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네요. 몇대 몇? 4433? 오, 4433. 허허, 이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네요. 4433. 4433. 33일 것 같아요. 퍼펙트. 와, 25 25.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생긴 거 보고 현혹된 거죠, 또. 또 현혹된 거죠. 네. 바디도 보이는 것에 현혹되었습니다. 3.25. 엄청 무게, 가볍네요. 네, 눈. 정말 눈으로 보는 게 무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리듬 서킷을 들어보면 이게 볼륨이고 네. 이게 톤이군요. 톤. 이게 앞으로 밀면 다 풀이고 서킷 참 팬더하고 잘 어울리네요. 마샬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는구나. 네. 소리가 아주 힘 있고 좋은 소리예요, 그냥. 네.
원래 갖고 있던 뭐 재즈 마스터 좀 경박스러운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거리는 거. 그것도 없는데요. 스트라트에 좀 가깝지 않으세요? 네네네네. 뮤트 안 하면 그냥 포페로 영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선명하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로즈우드가 진짜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얌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로즈우드보다 털이 훨씬 많아요. 털복숭이에 좀. 아, 네네네. 네. 이거 샌더 개인이고. 오. 마샬. 그냥 뭐 재즈 마스터라는 이름 떼고 들으면 그냥 좋은 기타의 좋은 소리네요. 네. 네, 그러면 네, 반주에 묻혀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그 진짜 유틸리티가 높아졌네요. 네. 진짜 뭐 재즈 마스터가 이제 네임을 포기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냥 이제 네. 그냥 이름만 재즈 마스터다. 네, 뭐 이게 그냥 버린 버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네. 그건 충분히 좋은 네. 기타로 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 선입견을 버리고 바라보면 아주 좋은 기타, 좋은 네, 포페로 재즈 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표 하나 드릴게요. 가볍고 렐릭돼 있고 포페로랑 짝 맞고 네. 유틸리티 높고 좋은 기타. 좋네요. 시청자 안주표는 1924화 그레치의 G5420T 모델이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네, 네 윈스턴 저질님. 네, 아무튼 하나쯤은 꼭 가지고 싶은 브랜드네요. 한줄평 필요 없는 사람조차 완전히 홀리는 기타 이렇게 그걸, 주셨고요. 어, 좋다. 네, 악플러문, 네, 악플러문님. 악플러무?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소리가 납니다.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못 사요. 한줄평 나랑 상관없는 예쁜 아이돌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어느 쪽 드릴까요? 앞에 거. 앞에 거. 네, 필요 없는 사람조차 완전히 홀리는 기타. 네, 네 알겠습니다. 윈스터를 선물 보내드릴게요.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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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네가티브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악플러브님 컨셉이 예. 네가티브 컨셉입니다. 예, 네가티브 예. 컨셉. 네, 펜더는 일렉이나 만들어라 뭐 이런 허무개그 스타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악플러브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틸리티가 높, 그러니까 다목적화됐죠 이제 재즈 마스터. 네. 재즈 마스터가 아닙니다. 범용 마스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용 마스터 네. 이것저것 네. 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재즈 마스터를 더 이상 재즈라는 장르로 보지 말고 네. 제주 많은 기타, 네. 네. 제주 마스터로 제주 보자 마스터라는 네.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봅니다. 네. 제주 마스터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좀 들을게요. 그 클래식 뮤직 말고 나머지 음악을 다 재즈라고 봤을 때 네,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용어에 명확하만 하면 네, 문제가 그, 없는 기타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172만원 네.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만 아유, 괜찮습니다. 이거 영화가 아름다운 기타. 네, 그러면 8.5? 7.5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저기다 올려놓으려고 그래. 이제 저는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172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슬슬 여기서 좀 쉽지 않은 가격대죠. 네, 네. 네, 로드원이라고 하면 로드원이라는 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한 140만원대 후반이었으면 아마 너무 좋죠. 뭐 8.5 이렇게 나왔을 네, 것 그렇죠. 같아요. 172. 근데 어쨌든 이번에 되게 이 포페론 모델이 재즈 마스터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예. 좋은 기타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네요. 이제 포페로가 열리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포페론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즈 마스터 라커입니다. 라커. 라카. 네, 라카 피니시. 라카 피니시. 아유, 아주 아름답네요. 60 재즈 마스터 라커 피니시. 이거 과연 또 어떤 소리가 날지. 네. 172만 원인데요. 요새 아주 고가형의 맥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라인을 하고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60 재즈 마스터 라커 피니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